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배선생입니다. 오늘은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제시물들이 나왔잖아요. 총 100개인데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, 이번에 원래 99개였는데 한 개가 추가가 돼서, 넥타이 핀이 추가가 돼서 100개가 됐습니다. 거기서 이제 있는 문제 중에 멀티탭, 테니스공, 티스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제 이거는 말이 연구지만 수업을 위한 연구를 했고요. 막 이렇게 연구작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이런 연구가 아니라 수업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1시간 안 되게 스케치를 떴고요. 그리고 채색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도합 5시간 완성이라 그러면 한 1시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. 그런 기준으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번 콘텐츠의 주된 주제는 빠른 완성을 하는 방법인데요. 이제 제 그림의 어떤 기준이 빨리 그리는 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,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된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. 자기만의 타임테이블이 있어야 한다. 타임테이블.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, 물론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보통 학생들은 그런 자신만의 타임테이블이 없고 조금 생각나는 대로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탁 하다가 테니스공 그리다가 멀티탭 저 쇠 부분이 갑자기 그리고 싶어, 갑자기 좀 넘어간다는 거. 멀티탭 또 그리고 있는데 테니스공 털질감을 한번 그려볼까? 이제 그린다고. 근데 털질감이 없고 테니스공 하나는 완벽하게 딱 그려놨는데 저기 넘어가 있는 다른 공간에 있는 소재들은 완성이 안 돼 있어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정을 정해놓고, 가령 예를 들어 보통은 그렇죠, 초벌 중벌 뭐 마무리 묘사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돼 있을 거예요, 그죠?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, 내가 만약 지금 초벌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초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초벌을 하다가 갑자기 묘사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보시면 제 순서는 그래요. 처음에 어둠으로 어느 정도 이제 톤 정리를 좀 하고, 그 다음에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 순으로 이제 색깔을 발라주는데,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멀티탭부터 발랐었나?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, 멀티탭부터 크게 다 발라주고 전부 다 바르는 거죠. 그러니까 스케치가 돼 있는 모든 곳은 다 바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스푼 바르고, 그 다음에 테니스공 바르고, 이런 식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. 저한테는. 님들은, 당신들은, 님들은, 구독자님들은 또 본인만의 어떤 그런 본인만의 커리큘럼이 있겠죠. 이 채색을 완성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.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빠른 채색을 하고 빠른 완성을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 시작되고 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, 2시간 정도 지났으면은 지금은 한 이런 과정을 밟고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머릿속에 딱딱딱딱 있어서 내가 내 스케줄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시간 안에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초벌이 다 끝난 거예요. 그러니까 초벌이 다 끝났으면은 스케치가 비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밑색이 어느 정도는 다 깔려 있어야 돼요. 전부 다. 그러니까 물론 하다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은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,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초벌을 다 발라놓고 양감을 치고 약간의 묘사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. 그래서 이제는 묘사의 과정인데, 묘사도 저는 좀 단계를 끊어요. 그러니까 뭐 수채화로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수채화로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색연필은 넓은 면 붓질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수채화는 면 붓질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색연필 하고, 그게 아니라 색연필로 이렇게 빠르게 잡고 풀면서 완성할 수 있는 거는 색연필로 하고,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닦아주는 것도 중간에 한번 껴넣고, 그 다음 마지막으로 블랙 넣는 단계. 그렇게 해서 제 순서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제 순서가 답이다 이게 아니라 포커스는 그거다. 본인만의 순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숨 차.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2단계는 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, 혹은 뭐 2단계에서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뭐 톤이 좀 뭐 어떻게 되더라, 뭐 이런 것들을 또 본인들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,
무작정 이걸 참고해서 순서를 이렇게 해야 빠르게 완성이 된다, 이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최대한 본인만의 스케줄을 좀 잡으시고 그거를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치를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포즈가 이러니까 좀 목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. 너무 올렸나? 좀 낫죠? 네. 아무튼 이제 쟤는 이제 색연필로 이제 묘사가 들어갔는데, 색연필이 들어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 붓질들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저는 이제 색연필 이전에 화이트를 쓰지 않고, 아니지, 그러니까 색연필을 묘사를 뒤로 미루는 이유가 안 올라가잖아요, 물감이. 그러니까 포스터 화이트는 그래도 두껍게 올리면 올라가는데, 다른 수채화들은 색연필이 한번 발리면 잘 안 올라갔나 봐요. 막 비벼도 그게 막 번지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 물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끝이 되고 색연필이 들어가야 돼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, 뭐 물론 그게 나는 가만히 된다, 나의 과정에선 그게 필요 없다, 나는 괜찮다 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, 색연필을 안 쓰시는 분들은 또 본인만의 어떤 채색 과정에서 물감의 어떤 과정을 딱딱딱 끊어서 하시면 좋겠죠. 또 이 재료 간의 어떤 상성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순서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스터 화이트를 찍어서 밝음을 찾아주면서 밝은 부분의 정리들 하고 있죠. 그래서 이게 아까 1시간 반 정도가 남았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이제 뭘 하느냐, 이제 뒤집다 파는 겁니다. 뒤집다. 그러니까 전체적인 완성도는 나왔으니까 이제 주제부부터 해서 더 디테일한 표현부터 해서 좀 더 밀도감 있는 어떤 사실적인 표현까지도 그때는 넘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전까지 과정이 없는데 그거를 지금 추구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마무리 단계 이제 들어가고 있고, 조금 삐주제가 좀 찌그러져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화면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완성이 됐습니다. 완성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완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림이 아주 심플하죠. 심플. 그러니까 심플하다는 게 텅텅 비었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 선에서 최대한 그냥 지킬 거 지켜가면서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그냥 살려가면서 기본기를 지킨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저 그럼 다음 콘텐츠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